미국과 중국 정상이 다음 주에 만납니다. 꼭 1년 만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바이든과 시진핑 두 사람 모두 각자 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주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납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 자리에서입니다. 작년 11월 발리 G20 회담 때 이후 1년 만에 만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인 성과가 필요하고 시진핑 주석은 경제 회복이 중요한 만큼 서로 필요한 만남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두 나라 경제 책임자가 먼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경제를 분리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고 We do not seek to decouple our economy from China's. This would be damaging to both the U.S. and China. 미군 최고 책임자도 중국군에 대화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측도 화답했습니다. While our two countries do have differences, our common interests are not to be dismissed. We should and must expand the list of cooperation.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문제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이란을 돕지 말라는 요구를 할 전망입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행동을 우려한다는 뜻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중국 측은 반대로 시진핑 주석이 지역과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자는 연설을 할 거라면서 경제 성과를 얻어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두 나라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여전한 만큼 큰 합의까지 나아가기보다는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수준의 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